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빛, 그리고 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그것. 우리는 색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며 방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 수많은 미술 작품들과 함께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자기학을 정립한 맥스웰은 색을 가진 세 가지 빛의 혼합을 통해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영헬름홀츠 이론을 증명했으며 그것은 20세기에 이르러 디스플레이의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과학은 이러한 세계 여정에서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나노 크기의 조각들로 색을 내는 연구, 플라즈모닉스 연구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는 다채로운 색상의 스마트폰과 모니터, 그리고 TV, 그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픽셀이라는 작은 크기의 세 가지 색 조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픽셀들의 명암 변화를 통해 우리 눈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와 함께 현대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픽셀 크기의 한계와 전력 소모 문제로 인해 조금 더 펀하고 쿨하게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은 빛이다, 그리고 빛은 두아리파, 아니 전자기파다. 그동안 우리는 긴급과학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전자기파를 이용해 라디오와 인터넷을 즐기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제는 5G를 넘어 테라헤르츠라는 빛까지도 다루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모든 빛, 그리고 그 색상 역시도 결국 매우 짧은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2011년에 꼬꼬마 공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는 빛이 정말 전파와 같은 전자기파라면 라디오 안테나의 크기를 초록색의 파장과 비슷하게 줄였을 때 우리는 전파 대신 초록색의 빛을 안테나로부터 내보낼 수 있을까? 전파와 빛이 같은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교과서적으로 암기하고 배우기에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9년 전에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이미 과학자들은 이전부터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금속막대의 크기를 무지개색 빛의 파장인 400에서 70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크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나노사이즈의 금속 안테나를 만든 과학자들은 그것이 정말 색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금속 안테나의 집합은 우리의 눈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황금이나 은색이 아닌 크기에 따라 다채로운 색상으로 바뀌어 우리 눈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플라즈모닉 컬러라는 놀라운 연구의 시작이었죠. 사랑이라고는 플라토닉 러브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그저 생소하기만 한 단어인 플라즈모닉 컬러, 이것에 주목한 사람은 1850년대의 마이클 패러데이였습니다. 그는 용액 속에 흩뿌려져 있는 금나노 입자들이 우리의 눈에서 빨간색 빛을 띠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리하르트 지그몬디에 의해 이러한 용액 내 다른 색을 띠는 금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1908년 구스타프 미에는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작은 입자가 색을 나타내 현상을 이론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중세시대에 유리창을 장식했던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상 역시도 바로 그 안에 포함된 금속 나노 입자에 의한 플라즈모닉 색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푸른 나비의 날개에서 나타나는 반짝이는 파란색이 특수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가지친 나노 구조들이 빛을 산란시켜 만들어내 아름다운 색이라는 것도 알아냅니다. 결국 나비의 날개도 우리가 아는 물감이나 잉크 같은 물질 자체의 색이 아닌 나노 크기의 구조가 특정 색의 빛과 반응하여 만들어낸 색상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금속 나노 구조는 어떻게 특정 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플라즈몬은 무엇일까요? 구세대 포켓몬일까요? 플라즈몬은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자유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플라즈모닉 색상은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즉 제한된 공간 내 표면 플라즈몬 공진이라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말해서 화려한 조명이 나노 사이즈의 금속을 비추면 금속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빛의 정기적인 파동에 맞춰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금속의 길이와 모양, 간격, 그리고 주변의 유전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그네처럼 흔들리 자유전자의 진동은 그 진동의 그네를 반복적으로 밀고 있는 빛의 파동 주기가 일치하는 순간 매우 강하게 증폭됩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공진 현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곧 특정 빛의 파장, 즉 특정 색상의 빛만을 강하게 흡수하고 산란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는 이 조그마한 금속 나노 구조들이 선택한 색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전파의 파장과 비슷한 길이로 짜는 TV 안테나가 특정 파장의 전파만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파 안테나와 스테인드 글래스가 만든 플라즈모닉 색상의 레인 이펙트, 나비 효과인 것이죠. 화려한 과학자들은 이제 이 플라즈모닉 색상을 이용해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공학자들이 사랑한 레나라는 여인을 플라즈모닉 구조만으로 그려내기 시작하고 빈센트 반고흐를 그리고 뭉크의 절규를 그리기도 했으며 빛의 마술사로 알려진 모네의 대표적인 작품 인상 해돋이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은 사실 기존의 대형 그림이 아닌 고배율 현미경으로나 제대로 볼 수 있는 발톱의 때보다도 작은 평면에 그려넣은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플라즈모닉이라는 과학의 힘으로 말이죠. 이 그림들 속의 나노 구조체는 레고 블록보다 수만 배 더 작은 사이즈로 이
자체가 하나의 픽셀로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플라즈모닉 색상이 만든 그림들의 해상도는 잉크젯 프린터의 1000배 수준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휴대폰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도 200배나 더 좋은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컬러 사진에 사용된 잉크는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지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플라즈모닉 색상으로 프린팅된 사진은 금속 기반의 나노 구조들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인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애템애템 신이 난 과학자들은 이제 플라즈모닉 색상을 이용해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플라즈모닉 디스플레이가 LCD의 백라이트나 OLED와 같이 자체적인 빛을 요구하는 기술이 아닌 태양이나 형광등과 같은 주변의 빛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플라즈모닉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 마치 책에 인쇄된 그림처럼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영화에서 넣어볼 법한 CG 같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광원이 필요했던 기존 디스플레이에 불가피한 전력 소모가 거의 없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플라즈모닉 구조의 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색이 정말 바뀔 수는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플라즈모닉 구조의 특성을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먼저 자유전자들이 진동하는 금속 구조의 길이를 방향에 따라 다르게 만듦으로써 내리쬐는 빛의 편광을 바꿈에 따라 색이 변하는 플라즈모닉 색상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됩니다. 또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수소와 산소 기체에 반응하는 물질을 사용해 화학적으로 색을 조정할 수 있는 플라즈모닉 색상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플라즈모닉 구조를 이용한 프로토타입의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알루미늄의 나노 구조들을 패터닝하여 만든 이 플라즈모닉 구조와 LCD에 사용되는 액정 기술을 결합했으며 전압을 인가함에 따라 액정을 재배치하여 플라즈모닉 구조의 빛에 대한 반응과 이에 따른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연구실은 더 나아가 이 구조들이 정말 디스플레이와 같이 개별적인 픽셀 구동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그 결과 연구진들은 실제 플라즈모닉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의 시험 구동에 성공하게 되죠.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는 플라즈모닉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톨루엔이라는 유기액체 내에 부유하는 금나노 막대들을 이용했죠. 이러한 금속 부유물에 전기장을 가함으로써 나노 막대들은 인가된 전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며 이에 따라 전기장의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다른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빠른 속도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 LCD에 사용되는 액정 구동 기술보다 1000배 더 빠르게 스위칭되며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문제였던 잔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부터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낸 것이지요. 2019년 유명 과학 저널 중 하나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는 캠브리지 대학의 또 다른 플라즈모닉 색변조 기술이 발표됩니다. 연구원들은 값비싼 나노구조 공정 기술 없이 플라즈모닉 색상을 만들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전도성 폴리머를 코팅한 금나노 입자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아몬드 초코볼 같은 형태의 금나노 입자들은 플라즈모닉 특성을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전극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금박 표면상에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즈모닉 픽셀은 전압에 따른 코팅 물질 내 전기화학적인 특성 변화로부터 색상이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나노 입자가 픽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상상도 못할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응용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막 연구 단계인 기술인 만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이 플라즈모닉 기술은 상용 기술로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미래 기술은 이미 완성된 디스플레이 기술들과 경쟁해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인 만큼 기존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플라즈모닉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가상현실 기기에 주목합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이 가지는 해상도의 한계를 나노픽셀 구현이 가능한 이 플라즈모닉 기술이 해결할 수만 있다면 VR이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가 어쩌면 새로운 세대의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플라즈모닉 디스플레이를 주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마치 넓은 화면의 터치폰이 기존 버튼 방식의 휴대폰을 대체하는 시대적 전환이 일어났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또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전력 소모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는 만큼 주요 전력 소모의 원인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의 광원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플라즈모닉 디스플레이 기술은 완성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자들은 이 작은 나노 구조들을 이용해 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도달했고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플라즈모닉 기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작은 색들을 더 다채롭고 더 효과적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일 것이며 이 남은 숙제들은 미래의 과학자가 되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 진화하는 이유이자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레이색이 풀컬러가 되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